오늘은 드디어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첫 교회가 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창조 목적 학교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혹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생각하며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네 번을요 그 일곱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루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다양하심, 그 일곱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다양하심, 그리고는 또 다양한 교회를 디자인하신 예수님, 일곱 교회 속에서 두 번째는 다양한 교회를 디자인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교인을 디자인하신 모습, 이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어요. 오늘은 이 다양한 교회 중에서 처음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나 나머지 여섯 교회들이 다가 언제 나타난 교회냐면 교회 시대에 나타난 교회들이, 교회 시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시대란 뭔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그러면 교회 시대란 첫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주전 4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역사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약 2000년 시대예요. 2000년 시대. 이것을 이제 교회 시대다 이렇게들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라는 이 2000년 이것만이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 2000년이라는 이 교회 시대는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뭐죠? 7000년이에요. 그렇죠? 이 7000년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그 기간이에요. 2000년이. 이 세상 몇천 년이? 7천 년이라는 이 세상 7천 년 안에 속해 있는 2천 년이 교회 시대예요. 되겠죠? 예. 요건 지금 정리를 우리가 잘 이 그림을 잘 정리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강조했는데 이 세상 7천 년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7천 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담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쫙 시간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7천 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7천년을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지칭을 했죠. 창조 목적 학교다. 이 세상 7천년을. 그러니까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 창조 목적 학교 안에 있는 한 부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적으면서 그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요. 이 창조 목적 학교,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봐요. 창조 목적 학교에 학생은 누굽니까? 학생은 그냥 우리라고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뭘 훈련시키려고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게 성경의 큰 뼈다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이곳에 떨어져서 그 훈련을 받는, 그러다가 훈련이 되면은 올라가는, 다시 본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그네다, 아,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창조 목적 학교가 학년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첫 번째 넘버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기간이. 그러면 아담은 주전 4000으로 보시고 노아는 주전 몇 년이에요? 3000년이죠. 우리 다 알죠. 요 1000년 기간을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냐면, 이것은 유치원 기간이다. 창조 목적 학교의 유치원 학년이에요. 유치원. 예.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보면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조교가 있어요. 조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교 그룹을 꼭 두셨어요. 그 유치원 기간에. 그 조교 그룹이 누구냐? 아담, 가인, 아벨, 에녹, 대표적인 조교 그룹들이. 제가 다시 말해, 누구예요? 아담, 가인, 아벨, 에녹. 그 외에도 여러분 계시지만 대표적인 분들. 여러분들은 조교 그룹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유치원 레벨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레벨.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레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노아부터, 주전 3000년부터 아브라함, 주전 2000년이. 그 기간은 초등학교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육 조교님들이 또 계세요. 조교들. 그게 누구냐? 노아, 셈, 함, 야벳, 또 한 분을 댄다면 니므롯이. 다 니므롯은 악역하는 조교예요. 세 번째 학년은 중등학교예요. 이 중등학교에서는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주전 2000년이에요. 주전 1000년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기간이에요. 이때 교육 조교는 누구였을까요? 이때까지는 개인을 사용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는 한 민족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족을 사용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조교예요. 그 민족에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 다음에 뭐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윗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다윗은 주전 1000년이. 예수님의 초림은 주전 4년이. 이때 고등학교 때는 교육 조교가 누구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높은 계층, 높은 레벨로 훈련받는 거죠. 이때부터 뭐예요? 솔로몬 이후부터 남북이 갈라지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구체적으로 막 섬기면서 혼쭐이 나는 그 이야기가 깔려있는 게 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창조 목적을 구체적으로 위반하면서 혼쭐이 나는 아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초급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후 천년이 이 동서교회 분립일.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의 분립이 500년으로 보죠. 500년이 동서교회 분립이 뭐예요? 1054년이죠. 예. 요때 조교가 누군가? 요때 조교가요. 일곱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일곱 가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에 무엇인가를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초급 대학 그리고는 동서교회가 분리된 다음에 재림 때까지 이때는 조교가 똑같이 일곱 교회들이 그렇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4년제 대학이거든요. 이때는요. 4년제 대학.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조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교회 공부하는 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야 돼요? 창조 목적에 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조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가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 목적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이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에 관한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곱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교회 시대 때 이 일곱 교회 스타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일곱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게 돼 있고 또는 미국에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중국에도 어디나 다 이 일곱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언제예요? 오늘날은 대학, 4년제 대학 졸업반 시대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이 대학 4년 교육 중에서도 지금 오늘날은 굉장히 고급 수준의 교육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도 가르치는 내용이 일곱 교회들도 아주 고급 수준으로 창조 목적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원이 언젠가 예수님 재림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천년 왕국 때를 대학원으로 보시면 돼. 이때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때는 조교를 누구를 보냐면 그곳에 있는 왕들이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고 그 밑에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간 분들
또 순교자들, 부활한 사람들, 이런 분들, 왕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학교의 교훈이 뭘까요? 자,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목적을 공부하자. 그게 딱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두 번째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건 난 말 안 해요. 세 번째는 뭐겠지? 창조 목적을 전하자. 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뭐예요? 공부하자. 그 다음에 순종하자. 그 다음에 전하자. 이게 이 학교의 교육 목표의 교훈이.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등생들. 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창조 목적대로요. 교훈에 따라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이 교훈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일곱 교회를 딱 보니까요. 일곱 교회를 딱 보니까 네 가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곱 교회 속에. 첫째 학생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 목적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에 올라가서 요 창조 목적대로 잘하는 사람은. 자, 두 번째로 어떤 그룹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일곱 교회 속에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들은요. 적당히. 이제 수준마다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면 그냥 평민 계급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평민 계급 속에. 세 번째로 또 어떤 분들이 거기에 또 있냐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곱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꾸중을 주세요. 또는 계급이 낮아요. 아주 낮은 계급으로 학점이 뭐 C학점, C-, D+ 이 정도 학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 좀 적으세요. 이분은 학점화시켜요.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저쪽에 올라가서 위치를 너는 어디에 앉아라, 너는 뭐 해라 계급을, 계층을 설정해줘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살 때 이 학교에서, 창조 목적 학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저쪽 동네에 올라가서 계층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 네 번째의 반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곱 교회를 보면 네 번째 반응이 또 있어요. 이 반응하는 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창조 목적에 아주 강력하게 불순종하는 그룹이 돼 있어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냐면 일곱 교회 속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뺏어가 버렸어요. 예, 구원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자, 이 교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교회라는, 지금 일곱 교회, 그러니까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교회라는 그 단어가요. 이 일곱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럴 때요. 첫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조그만 가정교회도 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교회라는 하나의 단체 또는 조직이 그것을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것은 단일 교회도 되고 또는 교회 모임인 총회도 되고 또는 교단도 되고 또는 한국교회 전체도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 그룹, 모임 이럴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한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그 그룹 단체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딱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단서를 썼는데요. 쭉 하시다가 7절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아하 교회가 여러 개가 있구나. 에베소 도시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이 보이는 하나의 구조, 조직으로는 이렇게도 보지만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도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우리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사대 교회에 주시는 이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 안에는 최소한 두 레벨이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고 또는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를 오늘 공부를 할 텐데 보면 아하, 에베소 교회의 스타일 같은 공동체가 있나 하면은 에베소 교회 스타일의 개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교육 조교들 우리 이야기했죠. 특히 지금 교회 시대의 교육 조교는 누구예요? 일곱 교회들 기억나시죠? 그 일곱 교회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조교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조교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요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무대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인 우리가 보고서는 아하 뭘 보냐면 이분들이 잘 네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네 가지 반응들을. 아까 반응들 봤죠? 그러면서 순종 잘할 때는 면류관 건준다. 그러고 아주 못할 때는 너는 구원 뺏어가겠다. 이런 모든 것은 이 조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교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창조 목적과 그 중요성, 절대성을 가르쳐 줘서 순종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파하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눈높이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조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조교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교 그룹이 지금 최소한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네 가지의 조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조교 그룹. 그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조교 그룹. 두아디라 조교 그룹.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 종교 조교 그룹들을 한번 조금 들여다봅시다. 딱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한 것에 맞춰서 예수께서 어떻게 또 반응하시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조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으뜸 가는 교회였어요. 으뜸 가는 교회. 그래서 제일 앞에 일곱 개 중에서 제일 앞에 걸어놨어요. 으뜸 가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으뜸 가는가 하면 첫째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으뜸이 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기에는 바울이 3년간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두라노 소원이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신학교예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약 한 400년 후에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중동과 남유럽 지방의 교계에서 가장 이름이 있었던 권위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431년에 4대 공회 중에 세 번째 공회인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역사적으로 대단히 으뜸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 교회. 나머지 여섯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나머지 여섯 교회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으뜸갔냐면 위치적으로 또 으뜸이 갔어요. 이 도시가.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는 이 도시에는 유명한 아테미 신전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국교인 바벨론 종교의 아테미 신전이 있는 그 도시가 이 에베소. 세 번째로 으뜸 가는 것은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으뜸 갔어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요,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하는 선교센터였어요. 약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두라노서 원에서 가르쳐서 졸업시켰는데 그 중에 한 30명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파송을 해서 로마의 주변에 가정교회들을 개척시켰던 교회가 그 도시가 요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지 자랑스러운. 또 으뜸 가는 교회가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신학적으로란 말은 사도 바울의 기본 신학이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드라노스 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학이 전 로마 제국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도 으뜸 가는 교회. 다섯 번째로 또 으뜸 가는 교회는 뭐냐? 전통적으로도 으뜸이 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바울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역할도 하시고 바울이 그 후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여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고 그 후에 디모데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같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유명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기독교의 최고 유명 인사들이 이 교회에 따님 목사님 하시고 권위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나머지의 여섯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 교회는 으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으뜸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어떻게 으뜸 가느냐? 제가 한 다섯 가지로 말씀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특징이 이 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은 교회예요.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은 교회. 이게 특징 두 가지. 자, 그러면요. 이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무언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요. 이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무언가? 그러면 2절에 그 칭찬을 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놓군요. 그 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구체적으로 행위는 뭐고 수고는 뭐고 인내는 뭔가를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칭찬은 뭐냐면 이제 행위에서 나오는 칭찬이에요. 첫째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2절에 보면요. 행위의 첫째 행위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다 계속 적으세요. 이 말은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들과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보세요. 이 교회는요. 상당히 그 의로운 교회예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의로워요. 다시 말하면 불의를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리고는 정의로운 교회예요. 또는 악한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교회. 그래서 칭찬해 준 교회. 너희들 이런 부분에서는 으뜸이다. 두 번째로 또 칭찬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2절에 있는데요. 뭐냐면 이래요.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나듯이 눈을 뜨군요. 주변에 좀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나중에 가짜들이에요. 이런 것에 특별히 탤런트가 있는 교회예요. 이런 나머지 여섯 교회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주 그런데 밝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 감별사 교회. 거기 좀 적어놓으세요. 이단 감별사 교회고 이단 척결을 아주 앞장서서 하는 교회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교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보시라고요. 보이세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 상상하세요. 세 번째 칭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지치지 않고 수고한다 그랬어요. 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기독론이 강한 교회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기독론이 강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 이 편지는 주후 95년에 쓴 편지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 횟수들을 잘 기억하세요. 95년에 썼는데요 95년 전에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서는 주후 언제예요? 60에서 62년에. 그러니까 60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95 빼기 60 하면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 특히 리더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편지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항상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제 앞에 무슨 띠예요? 진리의 띠?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론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분들이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 지금 보시면 정의로운 거 악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단 감별사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강한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칭찬받은 것이 뭐냐면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예요. 니골라파의 교회를 미워하는 교회.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그거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황 목사님 니골라파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이제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학설이 있지만 니골라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들이 등장하죠. 기억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집사님이 누구예요? 스데바니와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나오죠. 그분들이 다 디아스포라 이름들이에요. 헬라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일곱 집사 중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다시 설명하기로 안디옥 출신이다 그랬어요. 안디옥 출신이다. 나중에 이제 셀에서 자세히 보세요. 안디옥 출신인 이 지금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 니골라가 신학, 자기 스스로의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신학 이론을 가지고 파당을 만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파들 그러는 거예요. 니골라파들. 그런데요, 어떤 문헌을 보니까요, 요 지금 우리가 버가모의 교회에 나오는 발람의 교리, 거기다 계속 적으세요. 2장 14절이에요. 또는 두아디아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리, 요 교리들, 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의 교리라 나오는데 요 교리들이 다가 니골라파의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파된 교리들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게 주교리예요? 니골라 교리, 니골라 계리 교리의 새끼 교리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원어적으로 따지면 니콜로스, 니콜로스란 뜻은 사람의, 사람의 그런 뜻인데, 이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그 교리들이 뭔가, 그게 보면요, 인본주의 교리고 타협주의 교리고, 다시 말하면요,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잘 배합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가 중심 교리예요. 니골라 교리라는 게요. 예, 너무 우리만 주장하지 말고 타 교리들도, 타 교단, 타 종교의 가르침도 좀 섞어서 같이 우리 걸 만들면서 하자. 그럼 다시 말하면 절충주의, 혼합주의, 거기다가 성적으로도 좀 자유를 가지면서 하자, 성적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요 가르치는 그런 주의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니골라 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예?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는 이것을 받아줬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극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극 집어넣는데, 극보수 교회. 극이라고 말 써도, 극이 아니래도 보수 교회, 우파 복음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 우리 주변에 많죠? 으뜸 가는 교회고, 그리고 우파 복음주의 교회고, 예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잘 또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면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목장 가운데, 주님 왜 이 교회가 이런 교회로 등장을 하게 됐냐, 왜 이렇게 보수 쪽도 내가 볼 때는 극보수 쪽으로 가는 교회 같아요. 예, 극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제가 볼 땐 괜찮은 보수예요. 왜 이렇게 보수화되는 교회가 됐을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왜 이렇게 보수지향적인데 나중에 뜨꾸지란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보수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노 고별 설교 하실 때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밀레노 고별 설교할 때. 그게 언제예요? 바울이 몇 차 여행을 끝내고? 3차 여행을 끝내고. 주후 몇 년이요? 주후 57년이요. 자,
이 57년에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는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분이 고별 설교에서요, 주로 이분이 자기의 그 과거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쭉 하시다가 이분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그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벌써 예수님께 듣고는 이것이 비전으로 보신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보수교회인데 흉악한 이리들이, 주전 57년 이야기예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끼지 않고, 또한 30절에 너희 가운데서, 지금 이 장로들이, 장로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몇몇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왜곡된 것을 말하여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쫓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 장로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왜곡된 신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곡되단 헬라 말을 보면 디아스 트랩, 트랩, 호, 트랩, 레에다가 비읍이 호, 디아스 트랩, 호라고 제가 이렇게 원어 설교를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뜻이 뭐냐,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그랬어요. 잘못 해석하는 것, 어그러진 말 하는 것, 구분 말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는 왜곡하는 걸 그랬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perverse 또는 distorted 이런 단어를 썼어. 그게 딱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의미를,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살짝 왜곡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썽 부리는 장로님들이 나올 것을 누가 예언해요? 바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면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안에서 이제 분명히 이상한 이단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그때부터 이단 알레르기 반응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어느 장로가 말만 조금 이상하게 하면 혹시 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지금 내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이단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의로운 교회, 불의를 미워하는 교회, 기독론이 강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배타심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양떼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양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참놈들이 들어와서 잡소리하지 못하게, 또 딴 교회 가서 참여도 못하게 하고, 딴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에 듣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배타적인 교회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자, 이런 칭찬 가운데 꾸중이 하나 딱 나와요. 이 교회가 이렇게 건전한 교회인데 꾸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그 꾸중은 딱 한 가지. 아까 칭찬은 한 네 가지 정도 했는데 꾸중이 하나 딱 나오네.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버렸다 그랬어요. 그 버렸다는 그러한 것도 내가 원어를 들이다 보니까 up he a me 그랬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up 아에다 비읍이요. 그 다음에 he 자요. 그 다음에 a me 이렇게 저것만 놓으세요. up he a me. 이것을 내가 또 사전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전에는 버려버렸다 또는 저버렸다, 내어보냈다 이런 뜻을 했고요. 그걸 또 풀어나가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또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첫사랑은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직계명이에요. 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왜 첫이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다시 말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이 수직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계명을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이 외엔 딴 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첫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를 않고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주님, 왜 이런 특별한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왜 이 바울이 특별히 으뜸 교회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주님도 으뜸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이 교회를 왜 가장 중요한 이 수직 계명에는 관심이 약해졌나? 이건 또 뭡니까 주님? 이거 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이 오래전부터 고민한 거예요.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 들으실래요? 네. 첫째, 주후 53년에서 55년에 있었던 두라노 서원이에요. 다 적으세요. 이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두라노 서원에서 강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분이 강의를 했지만 바울이 수직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 봐도요, 이 부분이 약해요. 모든 신약의 메시지들 보면요, 구약에서는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 시대에 이것이 강했어요. 수직계명을 어김으로써 혼쭐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수직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바울이 잘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두라나 서원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같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그냥 그런 축사 사역을 하셨지 이 수직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또 똑같이 세 번째로 다 이제 주 55년 이야기예요. 아테미 여신상 여기서 은감실 장자론하는 분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다가 이분이 나중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인데, 그때도 아테미 여신이 우상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직 계명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그분의 편지를 보면은 이 수직 계명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특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57년에 밀레도 설교에서도 이 부분이 없어요. 이때 한번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해라 이 정도지, 나도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전부 눈물을 찔찔 흘리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적인 그 연민 때문이죠. 예? 수직계명 잘해라 이놈들아, 이거 아니면 너희들 주워,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분이 그 후에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60년에서 62년에 에베소서를 1장, 2장 쭉에서 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가끔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지만 수직계명에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말을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러니까 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것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주로 이제 그분들에게 에베소서에도 그랬지만 말씀드리는 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라, 아이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수평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수평 계명을 더 강조했지 이 수직 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수직 계명 이야기가 전신갑주로서 결론을 내리지만 그게 수직 계명이란 말을 철저하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직 계명에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 척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교인들 게을리하면 호통치는 거, 다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지킨 거예요. 이렇게 첫사랑을 저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보수 신학을 가졌던 교회였는데도 첫째, 기독론이 강했고 불의를 미워했고 악과 대협하지 않았고 이단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고 전신 갑주도 옷을 입었고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첫사랑 줘버렸다 이렇게 혼을 내실까요? 그걸 보니까 아하, 이 교회가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자기네 전통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네 역사를 더 사랑하고 자기네 사역을 더 사랑하고 자기네가 받았던 신학을 더 사랑하고 교리를 더 사랑하고 자기네가 지은 건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네 교단
더 사랑하고 교인 사이즈를 더 사랑하고 건물 사이즈를 더 사랑하고 헌금 사이즈를 더 사랑하고 선교 많이 한다고 선교 사이즈를 더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에 눈이 가 있냐면 시각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영광이 깔려있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을 이용해서 신학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더 드러나게 이렇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탐욕이 우상이란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몇 절에? 5절에. 탐욕이란 건 뭐예요? 욕심 자꾸 내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됐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졌고 헌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교회 건물도 또 크고 뭐 교단도 유명한 교단이고 한데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교인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에베소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큰 교회들이 가질 것 다 가지고 교회 버스도 있고 교회 교인들 주일날 되면 그냥 버스가 수십 대 그냥 다니면서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몰고 오는데 주변을 보면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교인이 10명, 20명, 목사님 봉급도 못 받는 교회가 깔려있는데 거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욕심, 이 욕심,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안 있어 왔어요? 있어 왔어요. 왜 있어 왔어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들 보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디자인이군요.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칭찬 네 개를 아무리 받아도요, 이 꾸중받은 한계 때문에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꾸중이, 이 꾸중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에요. 심각한 꾸중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제 말씀을 듣길 원해요. 회개를 명령했어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는 권사님들도 그 안에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고 그 안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 우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수직 계명에 필요한 일들, 수직 계명에 다시 말하면 칭찬받은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초점이, 그 일들을 하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내가
이 교단 자랑이니 뭐니 뭐니 학벌 자랑이니 뭐 이런 거는 버려버리고 처음 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수직 계명을 중심으로 한 일에만 초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일들을 그래서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명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5절에 내가 속히 와서 지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어로도 quickly 이런 교회에 내가 속히 와가지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형으로서는. 그런데 오래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란 건 뭐예요? 계시록에서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요 교회는 교회라는 그 단체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인들도 의미해요. 그렇죠?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옮겼다. 타교회로 옮겼다는. 그런데 이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이 교회 교인들이 타교회로 옮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교회 자체를 지금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교회 자체를 옮기겠다는 거지 그 교회는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옮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예? 이거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보면요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볼 때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걸 조금 좀 강력한 이야기지만요 지옥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이것을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타겠어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이런 생각이 이 말씀 전에 이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것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올라가서 지금 생명나무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회개하는 자는 수직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는 교단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뭐 돈도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깝적대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타락 전에 이 생명나무 과일을 잡수셨잖아요. 똑같죠?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는 건 낙원에 올라가서 영생을 가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탐욕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수직 계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려는데 창조 목적에 직접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웬만한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목적을 뭐예요? 잘 지키는 사람, 적당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하는 사람.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네. 다음 예전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청년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고 총신의 교수 생활도 하신 분이 낙원 올라간 간증 우리 알죠? 예. 저의 관심에 하나가 있는 게 이분이 낙원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같이 주님을 섬기던 자기의 선배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자기도 유명 목사 중에 한 분인데 이 천국에 가니까 밑에 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자기가 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 알죠? 예.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또 많은 간증들 보면 이 신 목사님 간증에도 나오나요? 가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도 지옥에 있고 추기경들도 유명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많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더라는 게.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건 이슈가 뭡니까? 탐욕으로 뭘 하지 못한 거예요. 수직 계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쪽으로 가버린.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단에 쓰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부분에 내가 신경을 써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름 안 날리려고 그러고 모든 걸 조심하는 거예요. 왜? 실컷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야 황 목사 너는 낙원에 못 가고 저 동네 간다 그러면 아, 이 귀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속에서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특히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꼭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디 성소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효가 안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하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천 번 했죠. 거기 성경 구절만 내가 다시 드릴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도 심하게 섬기는 자들이 우리 모세 이야기죠. 금송아지 이야기 적으세요. 성경 구절 알아도 또 적으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한 2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3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28절에 보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구체적으로 섬겼던 앞장서도 섬겼던 3천 명을 죽여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이 이 모세의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안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울로 너희들이 봐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수직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도 유명세를 타고서 열심히 지금 선교를 하니까 고린도전서는 주 55년 아닙니까? 에? 3차 선교의 중간 지점이에요. 55년
이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유명인사로 뜯어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조심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9장 27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에도 알죠? 바울이 그러죠? 내가 버림을 당하더라도 내 민족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도 나오죠? 자, 오늘 이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사건들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조교들, 에베소 교회의 이 조교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일곱 개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겠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그 안에서 이분들이 복음주의고 이분들이 열심이고 이분들이 정죄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상당히 율법주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의 어떤 더 성장을 위해서 또 자기 교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뒤에 깔려있는 이중적인 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전천후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걸 딱 보고 내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내가 없는 것만 해도 이것은 참 은혜구나.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서 아, 이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 은총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오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이 교회에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당연히 이런 교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직선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면 안 돼요. 아, 큰 걸음 속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일곱 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존재하는구나. 문제는 뭐냐면 일곱 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조교 역할을 하는가?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 속에 네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우리가 애꾸 눈을 가지고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시각. 그렇죠? 이 근시안을 가지고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원시안만 가지고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거예요. 난시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전천후 시각, 전천후 시각.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이 전천후 시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 이렇게 깊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배운 것을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을 내가 내 민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해외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뜻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자녀들도 사랑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내가 기도한 그 이상의 복들을 내려주시고 기도 안 했는데도 주님이 복을 막 내리시고 이러면서 이런 데 집중한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주시네 그렇게 말하는 이건 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내 욕심이 깎여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도는 왜 하라고 그래요? 네 생각을 집중하라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에 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나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각을, 전천후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또 전천후 시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죠. 항상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찬양 속에서 이제 다 나와요. 이 찬양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내가 이제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들. 그러다가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한마디 할 때 이분이 얼마 우리를 보고 웃으시겠어요. 저는 그 모습이 항상 생각. 저를 만났을 때 주님이 씩 웃으실 때 그 웃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항상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이 소원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 지금 창조목적학교의 사년제 대학교의 졸업반 우리들에게 더욱 심도 있게 고차원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의 시각이 전천후 시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대에 이 모두 돌아가는 복잡한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복된 자들을 되고 지혜로운 자들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